네, 어제 온 가족이 모이는 주말밤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상수도관 파열로 1,200여 세대의 물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원종진 기자입니다.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평택시 지산동 터미널 사거리 지하에 매설된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. 이 사고로 지산동 일대 1,200여 가구의 물공급이 중단됐습니다. 처음에는 밑에 소화전 터진 것처럼 나오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게 확 확산하면서 땅이 막 집안이 올라오면서 집에서 물을 못 쓰니까요. 저녁에 씻지도 못하고. 평택시는 긴급 복구팀을 투입해 수도관을 수리했고 4시간여 만인 밤 11시쯤 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. 어제 오후 4시 50분쯤엔 경남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 분기점 창원 방향 진출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, 관광버스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화물차와 관광버스 사이에 끼인 승용차의 40대 운전자와 그의 10살 배기 아들이 숨졌습니다. 또 관광버스 승객 31명 중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화물차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